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자연염색, 뭐 자연염색, 전통염색 할 적에 제일로 알아두는 색은 청색들이죠, 대부분. 염색 좀 한다. 염색 좀 한다 그러면 얼마만큼 쪽을 잘 하느냐. 여기서 이제 승패가 갈려지거든요. 근데 여담이지만은 제가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쪽염색은 쪽에서 얻을 적에 비로소 쪽염색이라고 말을 합니다. 푸른 염색이라 해서 쪽염색이 아닙니다. 푸른색이라 해서. 그러면 청바지도 쪽염색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쪽이라는 풀 속에서 색소를 얻었을 적에 그것만이 쪽염색이지 지금 전염색이라고 해서 나오는 저 쪽염색의 99%가 가짜입니다. 제 시각으로 바라봤을 적에는요. 왜? 그거는 쪽이 아니고요. 그냥 푸른 색소일 뿐이에요. 그리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잘 안 하지만은 좀 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런 말을. 건강하지 않는 것은 말씀 다 하세요. 아니요. 다 해주세요. 그것이 필요해요. 어쨌든 아까 저의 시각에 저는 건강을 중심으로 두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건강하지 않은 염색은 전염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특히 쪽이 가장 심합니다. 쪽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약품을 많이 쓴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게. 그래서 혹시라도 어디 가서 쪽 염색합니다라고 체험합니다라고 했을 적에 잘 보십시오. 잘. 그래서 냄새가 역하다든지 뭐냐 물 온도가 좀 뜨겁다 이 생각하면 하지 마세요. 그거는 대부분 그게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시중에 키트는 특히 100% 가짜라고 보시면 되고요. 키트나 왜? 그냥 파란 가루예요. 뭐 인도라미다, 청대다 이런 말 많이 할 겁니다. 그거 대부분 좀 믿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양잿물 풀어가지고요. 그거 녹인 다음에 하이드로술파이트라는 약품을 탁 타버립니다. 그러면 염색 바로 되거든요. 그거 2시간이면 됩니다. 2시간이면. 근데 저는 염색하려면은 시간이 얼마 걸리겠어요? 쪽염색 하려면은 내가 쪽염색 하고 싶다. 그 제 방식대로 한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 걸리겠습니까? 예? 최소 1년 걸리겠죠. 1년. 왜 그렇겠어요?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농사. 네, 농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잡아도 1년이 걸리는 거예요. 1년이. 그러니까 1년과 2시간의 차이입니다. 그런데만 1년과 2시간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지만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하이드로솔파이트라는 그 약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황산가스입니다. 황산가스. 그것이 독하면은 바로 사람을 죽이는 가스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것만큼은 만지지 마세요. 그것만큼은 어디 가서든지. 자, 이 청색도 한번 보게 되면요. 참 말이 재밌어요. 옥색. 자, 옥색. 자, 옥색을 한번 보세요. 옥색. 옥색이 어떤 색? 여기서는 옥색이 지금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옥색을. 요거보다 더 옥색입니다. 이 색보다 더 연하고요. 더 맑은 옥색입니다. 정말 색 이쁘거든요. 이 색을 제일 좋아했던 계층이, 자, 저는 이 염색을 하면서 철저하게 옛날 사람이 되어야 됐습니다. 옛날 사람이. 현대인이 아닌 옛날 사람이 되어서 이 염색을 접근했거든요. 근데 옥색을 제일 좋아했던 계층이 어느 계층이겠습니까? 옥색을 제일 좋아했던 사람들. 예? 네? 귀족. 예, 네, 귀족도. 귀족 중에서 누구겠어요? 귀족 중에서. 남자겠습니까? 여자겠습니까? 남자입니다. 남자. 남자 중에서도 우리 선비들. 자, 상상하세요. 도포자락 생각하세요. 옥색 도포자락. 멋있겠죠? 아주 멋있겠죠? 촥, 휘날리고 다닙니다. 옥포 도포자락 휘날리면은 그거 보고 뭐라 합니까? 한량이다. 라고 말을 하죠. 한량. 그 좀 약간 재밌는 말일지도 몰라도, 우습게 설인지도 몰라도, 못된 남자들이 많았어요. 못된 남자들이. 못된 남자 많아가지고, 자, 처벌 듭니다. 옛날에. 그렇죠? 처벌 두고 살았죠? 그래서 못된 남자들끼리 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자, 밥은 처박아 먹고요. 빨래는 본처한테 와서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밥은 예쁜 처박을 먹어야 밥맛이 나는 거고요. 빨래는 처분은 뭐겠습니까? 옛날에 기생들이고 뭐 어쨌든 간에 솜씨는 없을 거 아니에요. 빨래는 솜씨가 좁아야 되거든. 우리 사극에 보면 뭐 하죠? 밤에 따듬이 때리죠. 그거 왜 밤에 때리겠습니까? 남편도 없던 남편 둘 뵌 것이 아니라 낮에 일을 해야 되고요. 밤에는 따듬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노동력이 심하겠어요. 그리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앉아서 네 명이 둘이서 네 방망이 두드리잖아요. 이렇게 그것은 실크입니다. 그 두드리는 건 실크입니다. 왜? 실크는 햇빛에 말린 것이 아니고요. 풀을 해가지고 약간 꼬득꼬득 말리죠. 이거 풀을 꼬득꼬득 말린 다음에 방망이로 말려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많이 때려야 이 방망이 열에서 원단이 마르겠어요. 그렇다고 실크를 막 성질난다고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찢어져 버리겠죠. 힘 빼고 잔잔하게 때려줘요. 때려주면서 말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무늬가 나오는가 하니 물결 무늬가 나와요. 그래서 보기에는 그냥 평직인데 햇빛이 샥 들어가면은 물결 치듯이 무늬가 샥 드러납니다. 아주 숨은 멋이 최고의 멋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밤새도록 그렇게 해서 또 옛날 옷은 어떻습니까? 손바느질이잖아요. 손바느질. 그래서 빨래를 하려면은 다 뜯어야 됩니다. 이거를. 뜯어가지고 빨래한 다음에 풀을 먹여서 따듬이 해서 다시 끼워야 됩니다. 얼마나 일 많았겠어요. 그래서 남편 탁 입에서 내보냈는데 기생 끼고 술 마시다가 베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빨아라. 네. 참 폐주이고 싶겠죠. 실제로 우리 저희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세요. 올해 80이 넘으신 저희 집 일하시는 아주머니인데 10년 넘게 같이 일을 했어요. 그 동네의 할머니가 그렇게 컸답니다. 옛날에. 자기 시아버지를 그렇게 받들어 모셨다 하거든요. 할아버지, 시아버지 한량인데 밤새도록 따듬이 해가지고 내보내니까 막걸리 먹다가 쏟아서 다음날 내놓더랍니다. 빨래하라고. 그때 진짜 펴지고 싶더라네요. 그 시아버지를. 그렇듯이 우리나라의 사람, 우리의 그 선조들은 옥색을 좋아했습니다. 옥색을 좋아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날씨는 건조하다는 말이에요. 일본은 정반대거든요. 일본은 굉장하고 진하고 탁한 청색을 좋아합니다. 재팬 블루 들어보셨죠? 재팬 블루. 왜? 그들은 습도가 높으니까 진한 색이 아니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가을 하늘이 어때요? 아주 막 푸르다 못해 눈이 부시죠? 그런 맑은 하늘에 아주 은은한 색을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는 일본이란 이런 데보다는 훨씬 더 맑은 자연 환경과 건조한 날씨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색이 이렇게 투명해지고 맑아집니다. 근데 일본과 대만 쪽에 가보면은 굉장히 색이 진하고 탁합니다. 이게 우리과 저들의 다른 습성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청색을 보게 되면은 옥색, 청옥색, 심옥색. 자, 같은 옥색이지만은 약간씩 차이를 둬서 요 색을 구분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쩌 보세요. 자, 초록도 녹색이 있고요. 비치색, 심초록, 초록, 소록, 유록. 유록이 뭔가 모르겠어요. 유록. 예? 예, 맞습니다. 우리 봄에 갓 피어난 버드나무의 세잎이에요. 아시죠? 그 색깔. 너무 최고의 꽃이잖아요. 그건 어떤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이 버드나무의 새싹입니다. 그 유록이고요. 두록도 있습니다. 두록. 두록이 뭐죠? 두록색. 콩 두자를 씁니다. 콩. 예, 콩의 녹색. 두록이고요. 그리고 좀 제가 재밌었던 것이 요겁니다. 앞두록색. 이 기러기 앞자거든요. 우리 압구정동. 이 기러기 앞자잖아요. 앞두록색. 기러기의 녹색이라는 소리죠. 그 기러기의 회색이잖아요. 기러기 색이. 근데 날개 요 부분을 보게 되면 아주 선명한 그 녹색이 있습니다. 그 앞두록색으로 표현해놨고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생명을 표현할 적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현실의 사물을 그대로 갖다 붙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철학적인 생명을 갖다 붙였다는 것이에요. 아, 두록색. 이건 두록색이라 하자. 앞두록색이라고 하자. 그린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이죠. 색을 표현하는 말 자체가.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자, 청색이 있고요. 녹색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청색으로
같이 취급해 본다는 것이죠. 우리 지금도 우리도 그렇죠. 신호등 벗을 적에 우리 뭐라고 말하죠? 파란불 들어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녹색불 들어왔다 말 안 해요. 우리 민족은 녹색과 청색을 같이 취급하는 민족의 습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청색이 있어야 녹색이 있는 것이고요. 같은 청색 계열로서 같이 취급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 보두색까지, 보라색까지 마찬가지죠. 양남, 보두색 이런 색 보게 되면 다 같은 색입니다. 이 계절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본색을 드러내는 계절이 어느 계절이겠습니까? 본색을 드러내는 계절, 본색. 네, 본색을 드러내는 계절. 겨울이 본색인가요? 여름이 본색인가요? 가을이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 가을에 단풍이 들잖아요. 그러면 식물이 죽기 전에 나의 색을 드러내잖아요. 나의 색을. 이 본색이 드러나는 계절은 가을입니다. 자, 봄과 여름에는 나의 색을 감추고 있습니다. 나의 색을. 뭘로 감추고 있습니까? 녹색으로 나의 색을 감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죽을 때 되니까, 아, 나의 색을 드러내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을 하나 보게 되면 휘황찬란 하잖아요. 휘황찬란. 그래서 제가 요새 안 입던 버블을 입어요. 제가 사실 요새. 이게 나이가 제가 올해는 아직까지는 49인데요. 내년에 곧 50이거든요. 나이가. 그러니까 이제는 점점 나의 색을 드러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가을을 좀 타고 싶어요. 일부러 타고 싶어요. 가을을.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이 그동안 너무 참고 살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요새 많이 합니다. 좀 드러내야 되는데 너무 억누르고 살지 않았는가. 그래서 남자분들 보면 그 말을 많이 합니다. 본색을 드러내시라고요. 본색을. 네, 드러내야 됩니다. 왜 안 드러냅니까? 왜? 그래서 못도 주식이고요. 이 가을, 그래서 가을에 되니까 제가 올해부터, 작년부터 그쪽 하다가 올해 좀 심한데 갱년기라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그 날 보고.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마음이 그래요. 제 마음이 지금. 네. 아직 네. 제가 그 말 했다가 안 그래도 혼났습니다. 제 아시는 분 한 분이 계시는데, 아, 저도 나이가 먹었는지 피곤합니다. 그 말 했다가 혼났어요. 그 사실 근데 좀 50 됐다 생각하니까 좀 슬퍼지기 지더라고요. 50 된다 생각하니까. 근데 60 본 사람 들으면 더 가짜는 그거고요. 70 넘으신 분 들으면 아이고 어린 놈이 이 말 나올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하지만 제 마음이 그래 마음이 듭니다. 이 마음이 더 늦기 전에 할 게 너무 많거든요. 할 게. 자, 황색 한번 보겠습니다. 황색. 황색은 오방사상의 중심이 된다 그랬죠. 오방사상의 중심. 자, 황이 중앙에 있고요. 좌측에는 뭐가 있죠? 좌에는 무슨 색이 있죠? 청색이 있죠. 청색. 우측에는요? 백색. 그리고 남쪽에는 주. 예, 주색. 예, 주죠. 저 붉은 주자죠. 그리고 북쪽에는 현. 예, 현이 있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유교 사상에 의해서 나눠진 색입니다. 오방 사상이라는 것은. 실제 고려 때의 오방을 보게 되면은 그 백이 빠집니다. 백이 빠지고 녹이 들어갑니다. 고려의 오방색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방색을 논할 적에, 오방사상이 아니라 오방색을 논할 적에 고려의 색은 그렇게 백이 빠지고 녹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백은 색으로 보기에는 좀 힘들죠. 백을 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옛날을 모르는 맨날 그 옛날을 말하게 되면 조선을 생각을 많이 떠올리거든요. 조선을. 근데 조선의 역사보다는 고려 역사가 더 길고요. 신라, 삼국시대 역사도 더 훨씬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민족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조선시대에 국한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제가 그 책을, 옛날 걸 보게 되면서 좀 뿌듯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뿌듯했던 것이. 자, 고려 때 원나라가 이제 우리를 침공하게 되죠. 고려를 침공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항복을 하잖아요. 우리가 원나라에 항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조공을. 그래서 뭐 귀향책 많이 올라가요. 뭐 많이 올라가는데 거기서 가장 좋아했던 것이 바로 염색된 원단이었습니다. 비단이었습니다. 비단. 고려 비단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왜? 원나라라는 것은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 양 뭡니까? 가죽 입고 살다가 그런 천을 보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좋아했던 색이 자색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지금 올라갑니다. 그 색이 올라가서 처음에는 좀에 올라가다가 너무 인기가 좋아지니까 나중에는 다른 거 필요 없다. 원단만 올려라 라고 많이 내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인기가 좋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올라가게 되면은 절대로 바로 옷 안 입어요. 뭐 합니까? 저작거리에 내겁니다. 원단을. 한마디로 엑스포를 한다는 것이에요. 원단 엑스포를. 내걸어서 봐라. 이것이 염색된 원단이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흐뭇한 마음으로 옷을 입는 것이에요. 그 귀족들이. 사람들은 다 동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색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우리가 그 우리의 끄던 욕망이 있는 게 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같이 호흡하면서 하다가 그 질문을 했어요. 색이 뭘까라는 질문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색이 뭘까? 이게 전부 다 아이들이 갑자기 그 말을 들으니까 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 것은 내린 것이 존재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색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스님하고 저하고 마주 보는 것도 서로 색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색이 없다 없으면 무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야, 그래서 존재하는구나. 우리가 존재한 이유가 바로 색에 의해서 존재하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물어봤습니다. 좋은 색이 뭐고 나쁜 색이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뭐가 좋은 색이고 뭐가 나쁜 색이죠? 조화를 이루어요. 근데 좋은 색도 없고 나쁜 색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안 좋아하는 색이 있을 뿐이지 좋은 색, 나쁜 색은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또 얻은 결론이에요. 사실 염색하면서 어떤 색도 다 귀한 색이더라 라는 것이죠. 자, 덕에서 황색은 우리 한국 사람한테 가장 어울리는 색입니다. 우리 황색을 사람들 입으면 뭐라 하죠? 아이 촌스러워 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건 화학 염색했을 때 그래요. 화학 염색할 때 그 참 천박한 노란색은 참 그거 참 촌스러워요. 그 솔직히 말해서 그게. 근데 자연 염색에서 황색은 최고의 색입니다. 특히 한국인들한테 가장 어울리는 색이 황색이었어요. 제가 스카프 염색을 쭉 해가지고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아, 무슨 색 할까? 무슨 색 할까? 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한 50% 이상이 황색이 가장 어울렸어요. 딱 두르니까 얼굴이 환해지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아, 그래서 아, 우리 다른 사람과 다른 어쩌는지 몰라도 우리는 황색이 어울리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아까 말했죠. 90% 이상이 황색소를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고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염제가 많은데 하나같이 튼튼한 색소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치자 빠지듯이 튼튼한 색소가 없어요. 황색에서. 다 빠진다는 것이에요. 색이. 참 나중에 미치겠는 거예요. 나중에는. 도대체 뭘 해야 돼? 그 서유구 선생님이 쓰는 그 책 보면 몇 개 나오긴 나오는데 그것도 완벽하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레시피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어머니 머리 염색 말씀하셨죠? 옛날 기록이 있습니다. 머리 염색했다는 기록. 8년초 들어보셨어요? 8년초로 염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8년초 그 예. 물기는 좀 나오는데 예. 염색을 하면 하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불가능해. 아 근데 8년초를 키우기도 하고 마시기도 예. 하고 그것을 염제를 만들어야 되죠. 8년초만 가지고는 안 되죠. 8년초하고 예. 다른 탄닌을 섞고 철장에 넣고 해가지고 그 아교를 넣고 졸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머리 발라서 한참 놔둬야 돼요. 예.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걸 듣고 싶네요. 아. 근데 아직까지 저도 해보지는 못했어요. 네. 기록만 보고 한번 해보고 성공하면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하는 그거를 까는 아닌데. 예. 그것이 머리에 두피에 가려운 데도 좋고. 예. 그래서 그 물을 삶아서 쓰는 밀장원이 있어요. 정말 좋습니다. 예, 정말 좋습니다. 제가 염색 하다가 또 몇 번 경험을 한 것이 있는데, 특히 개모시풀이라고 있어요. 개모시풀 뭐 아니면은 좀깻잎나무라는 풀이 있습니다. 그것은 벽돌색, 적벽돌색을 내는 색소거든, 색소를 가지고 있는 풀이거든요. 근데 좀깻잎나무. 예, 좀깻잎나무 아니면 깻잎이지만은 좀이다. 좀이 붙다는 소리는 뭐죠? 작다라는 뜻이에요. 깻잎을 닮은 나무라는 소리예요. 나무도 그래도 목본합니다. 초본이 아니라 목본입니다. 그거는 너무너무 흔하디 흔한 풀이에요. 근데 이걸 삶아서 염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같이 일 도와주신 분 피부병이 다 나았습니다. 아, 정말 약성이 좋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민방에서 그전에 몰랐거든요. 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봤죠. 그러니까 민방에서 바로 그런 피부제 치료제를 쓰였던 식품이 식물이었다는 것이에요. 특히 아이 태열에. 태열에 너무너무 좋았던 물이 그 좀깻잎 나무에 삶은 물이었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특히 황색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 약성이 좋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약성이 좋은 게 많은데, 잘 활용하게 되면은 정말 좋은 약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여기서. 왜? 식물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다른 뭐 조금 구하려면 농사 안 지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홍색 도들하면은 어렵게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황색은 너무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홍화가 좋죠, 홍화. 우리 홍화는 붉은색을 보기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홍화는 먹는 거는 뭐겠습니까? 씨를 먹고요. 홍화차도 먹죠? 기름도. 홍화 기름 먹고, 홍화차도 마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붉은 색소를 먹는 것이 아니라 황색소를 먹습니다. 홍화에.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니, 홍화의 붉은 색소는 물에 녹질 않아요. 물에 녹는 색소는 황색소입니다. 홍화에는 두 가지 색소가 들어있거든요. 노란색과 빨간색이 들어있는데, 빨간색은 잿물에 녹고요. 노란색은 물에 녹습니다. 그래서 홍화밥을 짓는다든지 홍화차를 마신다든지 하면은 바로 노란색 물을 나는 마시는 거죠. 약성은 그래도 좋다는 것이에요. 황색소가. 그리고 황색소는 대부분 항암제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것이 구찌뽕나무 들어보셨죠? 구찌뽕나무 뿌리가 정말 좋은 항암제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암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없어지는 식물이 구찌뽕나무 뿌리입니다. 정말 좋은 항암제예요. 그것이. 그거 삶아서, 연하게 삶아서 한번 드셔보셔요. 참 좋은 약이 됩니다. 그런 황색소는 아무튼 약성이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황색소는. 그래서 제 학생들이 특히 초등학생 애들 오면은 같이 이제 노란 염색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일부러 그걸 합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애 요 한 점 집어먹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런 거 하면은. 가위바위보 지야 그 찍어먹거든요. 엄청 쓰거든. 소태 들어보죠. 소태. 소태나무가 정말 좋은 황색소입니다. 황색 염색 재료입니다. 근데 그거 집어먹어봐요. 막 소태 씹은 얼굴 합니다. 진짜 얼굴 말 그대로. 근데 제가 그 속에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자, 너희들이 만지고 너희들이 먹어도 좋은 거다. 천연염색은 이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들한테 해가 준다라는 뜻이면은 이건 잿염색이라 그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저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노를 한다는 것이죠. 막 빈손으로 만지고 먹기도 하고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흑색을 한번 볼게요. 흑색을. 자, 회색 들어보셨죠? 회색. 자, 회색의 다른 말로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회색의 다른 말. 예, 재색입니다. 재색. 재를 아랍어로 표현하면요, 알칼입니다. 말 그대로 식물을 태운 재로 염색했을 적에 우리는 회색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도 회색 비슷하죠?
회색이 좀 진한 회색이지만 회색 비슷하죠? 근데 이거는 회색이라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조색, 보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이건 식물을 태운 재료 염색한 것이 아니고 그냥 식물을 삶은 물에 염색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특히 도토리로 염색하게 되면 조색이라 말을 하고요. 오리나무로 염색하게 되면 오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에 따라서 색이 다 구분되고요. 또 어떤 재를 쓰는가에 따라서 또 색이 약간 다릅니다. 회색이 색이 다릅니다. 제가 가장 먼저 시작한 염색이 이 재염색이에요. 순염색. 가장 좋은 염색이기도 하고요. 다른 건 몰라요. 뭐 위에는 빨강, 파랑, 노랑 다 입을지 몰라도 속옷만큼은 반드시 회색을 입습니다. 순염색을 입습니다. 왜? 기능이 제일 좋으니까요. 기능이. 근데 이게 이 회색 염색, 순염색은 가장 어려운 염색입니다. 내 노동력이 가장 많이 들어간 염색이에요. 이거 하는 사람들 두 분 다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참 만나게 된 동기가 처음에는 그냥 공장에서 갈아 왔었어요. 이 숯을 사가지고 아주 어쨌든 간에 이 숯이라든지 황토라는 것은 미세한 가루를 만들어서 어쨌든 원단 속에 집어넣는 염색이거든요. 그래서 대나무 숯을 아주 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막 그런 염색하다가 회색을 한번 좀 공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을. 제가 스님들 회색을 입잖아요. 그 스님들 체계를 한번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근데 큰 스님 있는 색이 뭔 색이었어요? 큰 스님 있는 색. 회색 중에서도 거의 맞습니다. 거의 흰빛에 가까운 회색을 입어요. 그러면 내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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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밑에 말단 중에 뭐죠? 땡중이죠. 땡중은 뭐 종치는 스님이 망대가 하거든요. 그래서 땡중 그러는 거예요. 이게 거의 검은 빛에 가까운 회색을 입습니다. 참 스님들 까다로워요. 정말 까다롭습니다. 스님들 상대로 하는 게 나는 제일 피곤해요. 아니 성복을 입어보면 완전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옷을 덮고 있잖아요. 보면은 옷이 커다란 해가지고 거의 몸을 덮고 있습니다. 이 성복은. 그런데도 까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스님들 까탈을 부르는 거 보면은 이만큼도 안 맞으면 안 입어요. 참 내가 다 쓴걸 내고 됐는데 어쨌든 큰 스님 있는 색은 그 흰빛에 가까운 은회색입니다. 근데 제 아시는 아주 연세가 많은 노선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스님이 정말 솜씨가 좋으셔요. 근데 그 스님은 쪼매날 때부터 머리 깎고 이제 절로 들어가시는 스님이시거든요. 그 스님이 이제 그 시봉을 많이 했어요. 큰 스님 시봉을 많이 했는데 그 스님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회색은 대나무 아니죠? 진달래 뿌리를 태운 숯이 최고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저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에 올라갔었죠. 그래서 진달래를 캤습니다. 뿌리를 캐가지고 그걸 불에 태웠어요. 근데 불에 태웠는데 그 가루가 안 되고 그냥 숯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염색이 될 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그러대요. 그것을 물에 담가서 잿물기를 빼라. 잿물기가 있으면 섬유가 상하니까 잿물기를 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싸가지고 물에 흐르는 물에 던져놓고 잿물기를 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잘 바스라지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굵어요. 그래서 이제 절구에 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이제. 대나무 수철. 진달래 수철. 10,000번 치니 되대. 10,000번. 절구에 놓고 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지. 가루가 안 되는 거예요. 10,000번을 치니까 비로소 이것이 염색할 수 있는 아주 떡이 되게 떡. 그걸로 이제 염색을 해봤습니다. 최고의 색이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가장 이 색들 다 압도합니다. 은회색, 빛이나 은회색이 쫙 나오는 거예요. 아, 그건 너무 그래서 감동을 받았는데, 그 색을 보고. 근데 한번 해보고 안 해봤어요. 왜? 나한테 사람 죽겠는데요, 뭐. 그거 했다가 나. 그래서, 한번 해봤으니까 됐다. 더 이상 안 해. 했는데, 4년 전에, 어느 한 보살님이 저 집에 오셨어요. 서울에서 좀 소위 말 좀 잘 나가는 보살이었던가 봐요. 그 보살님이. 근데 딱 보니까 포스가 좀 약간 세련된 포스로 쫙 들어오대요. 진달래 뿌리 회색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저는 멘붕이 왔어요. 어떻게 하세요? 자기 어릴 때 제가 본 적이 있답니다. 그 색을. 어릴 적에.
예, 아주 기어도 깊은 도, 불심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선생님 한 분이 진달래 뿌리 회색을 입은 그 색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걸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거 입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한테 그것부터 하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색을 찾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야, 참 살아있으니까 당신 같은 사람 만나네요 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더 이상은 저는 안 합니다. 그 색이 너무 좋지만은 저도 죽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부를 했긴 했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갖다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제자가 한 명 있으면 해보고 싶어요. 사실은 저 염색이 20년 제자잖아요. 저 아직 제자가 홀로 염색합니다. 제자 없습니다. 왜? 저한테 염색하러 오신 분들 다 도망갑니다. 염색 안 하세요? 같이 안 하세요? 다 도망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아직 홀라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흑색은 가장 좋아하는 색이죠. 우리가 왜 좋아합니까? 자, 옷 사러 가면 어떻습니까? 아, 빨간색 이뻐. 하지만 끝내는 검은색 입고 나오죠. 그렇지, 그래 안 그래요? 대부분 그러세요. 바지 특히, 아, 빨간색 바지 이쁘다 하다가 끝내는 검은 바지 입고 나옵니다. 사람 심리가 그래요. 사람 심리가 회색 입고 나오고 뭐 갈색 입고 나오고. 왜? 무난하다는 거죠. 무난하다. 근데 이 흑색은 무난한 색이지만은 가장 화려한 색이기도 합니다. 왜? 색의 마지막 단계의 색이잖아요. 색의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색이 마지막이니까 이제 끝자락 끝까지 온 거예요. 끝까지. 근데 참 재밌는 게 제가 아까 윗돌이 검은색 보이셨죠? 요 색깔. 검은색 보이시죠? 요 색깔. 요것이 현색입니다. 현색. 현색인데 이 치가 있어요. 치라는 색이 있습니다. 현색을 다섯 번 염색하면 치가 됩니다. 예. 현색 단계를 염색을 했잖아요. 그걸 다섯 번 염색 더 할 적에 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 색을 누가 입겠습니까? 왕 대관식 할 적에 검은 잠깐만 도포 뭡니까? 검은 외투 보셨죠? 바로 그 색이 치색입니다. 쫙 멋있죠? 그 왕비하고 둘이 걸어가죠. 걸어가죠. 색을 그 공부하면서 희열도 많았고요. 참 성도 많이 났었어요. 3%밖에 안 되잖아요. 귀족이라는 뭐 계층은 양반이라는 사천 우리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3%의 그 계층이 모든 색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색을. 그래서 참 우리 서민들은 핏박을 걸었겠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백색도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참 저는 백색은 백색이지 뭔 백색이 많아 했거든요. 이거 보세요. 소색이라고 했죠. 우리 소색 하면 대표 생각나는 게 뭐 없어요? 소색? 상복, 소복. 예, 소복. 우리 그 후궁이 왕을 맞이할 때에 소복 입고 맞이하기도 하고요. 귀신이 소복 입고 나타나잖아요. 이게 소복, 소색이죠. 그리고 자, 설백이 뭐죠? 설백. 설백. 자, 눈설자죠. 눈의 흰색을 설백이라고 표현했고요. 가장 내가 재밌었던 게 월백입니다. 월백이 뭐겠어요? 달빛 흰색. 그럼 도대체 달빛 흰색이 뭐가 달빛 흰색이었어요? 뭐가? 도대체 뭐가 달빛 흰색이었어요? 예? 참 그거 아이러니 하잖아요. 달빛. 근데 정사에는 없고요. 정색 기록에는 없고. 야사에 보면 좀 그게 나오는 게 있었어요.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 아주 한량이 있어요. 한량이. 근데 가장 뭐 좋은 술자리는 혼자 마시는 술이다. 하지만 더 좋은 술자리가 있다. 향차게 정말 밝디 밝은 보름달 아래 술상을 받아놓고요. 술 한잔 마시면서 내 사랑하는 앞에 여인 얼굴을 봐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상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상상 해보시겠어요? 이게 결혼하셨죠? 예, 선생님, 결혼하셨죠? 남편분이 달빛 아래에서 술 한잔 먹고 탁 얼굴 바라봤을 적에 선생님 얼굴이 바로 월백입니다. 한번 해보시려고 양 없으세요? 일부러 딱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는 그것을. 예, 이화의 월백하고. 바로 그거죠. 백꽃 피는 계절이면 더 좋겠죠? 봄에. 이화의 월백이 하니까 백꽃 피는 계절에 그렇게 보름달 아래서
같이 보름달을 불빛을 보려면은 도시는 안 되겠죠. 불빛이 없어야 되잖아요. 불빛이 이제 자연에서 들어가서 술 한잔 보면서 촥 앞에 연인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그것이 월백이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 말 하니까 남자들이 그 나이 드신 분은 모르는데 한 제대로 되면은 한번 해볼까 하는 애들이 한 두 명 있었습니다. 기왕 한번 사는 것 사는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그런 풍년 즐기자 하는 게 저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 빠지는 색이 한 대 있어요. 아직 제가 그 색 안 넣었는데 갈색이 빠졌습니다. 갈색이. 갈색도 색이 정말 다양해요. 저는 갈색이면 갈색이지 머리 갈색이 맞냐 하니까 우갈색이 있고요. 소우자 써다가 소털의 갈색이 있고 다갈색 바로 차에 다갈색, 형갈색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갈색이. 야, 제가 입은 옷이 갈색입니다. 예, 갈색입니다. 뒤에는 더 진하죠. 더 진하죠. 왜냐하면 앞이 너무 번쩍여서 거꾸로 옷을 만들어버렸거든요. 원래 색은 요색을 내려고 그랬는데 남자가 무슨 이렇게 기생 어렵이도 아니고 머리 뺀질거리냐 거꾸로 입어라. 그래서 거꾸로 해봤습니다. 그러라고 한 건데. 여기서는 갈색이 빠져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제가 가장 그 중요시하는 게 그럼 이번 경제지에는 색이 어떻게 나오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이번 경제지에는 어떻게 색을 표현하는가.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번 경제지를 이 책을 볼 적에 과연 이 사람이 뭘 알길래 자기가 글을 지었는가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인용한 거잖아요. 어디서. 근데 이 책을 알기 전에 동의보감을 먼저 알았거든요. 동의보감. 동의보감도 사실 저는 허준생님이 지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의학서적을 집대사한 거잖아요. 이것은 옳고 이것은 아니다. 근데 그것은 처음에는 A라고 표현했었어요. 저는. 근데 그것이 참 어리석은 제가 말이었죠. 더 위대한 건데 그 막대한 서적을 읽어내고 그 중에서 진 참과 거짓을 구분했잖아요. 그게 동의보감이듯이 우리 서구 선생님 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그 대홍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홍색. 자, 홍자가 붙는 건 뭐라 그랬죠? 홍화색이라 했죠. 홍화. 근데 홍화인데 대홍색이라고 붙였습니다. 대홍. 크다는 소리죠. 크다는 색. 아, 그럼 도대체 홍화를 어떻게 하길래 대홍색이 나오는가? 홍화 염색 해보면 알겠는데 저 핑크 보이죠? 핑크. 저기 한 염색 두 번 하면 저렇게 나옵니다. 14번 정도 해야 나와요. 대홍색이. 이게 참 지금 생각하면은 그 사치에 극을 달린 것 같아요. 사치에 극을. 그냥 적당히 입지. 뭐 그래 사치를 부리는가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 보면 이제 홍화 홍색 병 일미라 그랬죠. 바로 홍화를 삭혀야 되거든요. 홍화를 홍화 염색하려 그러면은 자 귀화 청소해 보게 되면 이게 나오죠. 홍화를 구두기가 쓸 때까지 삭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 그 삭혀 봤거든요. 색소도 안 나와요. 구두기까지 피기 전까지가 제일 좋더라고요. 해본 결과 구두기 피워버리니까 색소를 잡아 먹어버립니다. 구두기가 구두기 많이 맞았어요. 저는 염색하면서 꿈틀꿈틀기가 그도 많이 맞았는데. 홍화를 어쨌든 간에 또 삭히지 않으면 색소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홍화를 적당하게 잘 삭히는 것이 기술이었더라는 것이에요. 홍화를 삭혀서 자 오매수가 뭐죠? 오매수 오매가 뭐죠? 오매 오매불망 오매불망 예 맞아요. 매실을 훈증한 거죠. 훈증 훈증한 오매실수 바로 매실산입니다. 매실산 매실산으로 달여서 간수로 해서 차를 밝혀낸다. 볕이 태운 잿물과 간수를 대신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잿물을 쓰라 이 말이죠. 간수가 잿물입니다. 잿물. 그 제일 좋은 잿물은 콩깍지 재였어요. 해본 결과 볕이 태운 채도 괜찮았는데 그보다 더 맑은 색을 내려고 그러니까 콩대를 태운 잿물이었습니다. 네. 홍화 아까 말했죠. 황색소는 물에 녹아내지만은 홍색소는 잿물에 녹는다고요. 그래서 잿물을 내려가지고 홍화 잘 삭혀가지고 잿물에 치대니까 붉은 색소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거기에 매실산을 첨가해야만이 염색이 됩니다. 그래서 pH를 중성에 맞춰주는 것이 키포인트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홍색병 1미에다가 간수 오매수를 해가지고 한다. 이렇게 하니까 대학 그
또 뭐 침향과 사향을 가장 꺼리는데 이거는 사실 잘 안 해봤습니다. 왜? 침향 사향 구하기가 이건 장난 아니에요. 얼마나 비싼데 그걸 내가 무슨 수로 해요. 그리고 또 어려운 게 뭔가 아십니까? 이거 할 적에 국산 홍합 못 씁니다. 왜? 너무너무 비싸거든요. 너무너무. 국산 홍합 1kg에 10만 원 합니다. 근데 최소한 대용생을 내려 그러면 한 20에 30kg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300만 원, 400만 원 들어요. 아, 이건 현실이 도저히 녹록지가 않는 게 현실이. 그래서 이건 정책적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정책적으로. 저 같은 이게 혼자 해야 될 일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정책적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염색을 한번 해보는데 그래서 뭐 어떤 데는 오미자 즙을 썼다. 뭐 오미자도 괜찮지만 더 좋은 것은 매실이었어요. 매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이네요. 저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이게 대용색으로 제가 뽑았습니다. 한번 또 잠깐 돌려볼까요? 예, 보이시는가요? 예. 빨간색, 완전히 붉은이자가는 뭐 다시가 너무하기 직전의 색을 대홍색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 색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 불빛 때문에 색이 잘 안 보이네요. 저기 화면색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이제 대홍색으로 제가 나름대로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소홍. 소홍은 대홍보다 한 단계 아래죠. 소홍. 이게 적다. 이게 한마디로 적다. 근데 이것은 뭐죠? 소목을 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소목. 소목은 대표적인 붉은색의 염제입니다. 대표적인.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지 않는 나무입니다. 소목은. 말레이시아, 동남아가 주산지예요. 근데 왜 옛날에 이 고문헌 속에 소목이 등장할까? 신라시대 때부터 염색되어 왔던 식물입니다. 그만큼 교역이 활발했다는 소리잖아요. 신라시대 때부터 염색되어 왔다는 소리는. 그래서 소목을 사용했고요. 이 황책, 이거 성이 나는 그게 황책. 끝내는 못 찾는 것이 황책입니다. 황책에는 단어가 없어요. 어딜 다 찾아봐도. 그런데 붉은색을 낸다? 황책인데 다른 걸 표현해보자 싶어서 내가 황반을 생각해봤습니다. 황반. 명반, 뭐 백반, 청반 하듯이 황반이 있더라고요. 아, 거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황회즙, 바로 검도리진 나무 태운 즙 뭡니까? 잿물로 섞어서 하니까 붉은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황반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 놨다가. 그리고 개화는 그 뭐죠 그거? 회화나무의 꽃이 개화죠. 여기서 이제 그 이거 할 적에 이거 잘못 해석됐어요. 개화와 초향을 맷돌에 곱게 갈아. 말이 안 돼. 이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제가 이번 경제세만대 고치라고 뭐 줬는데, 서술을 줬는데 안 고쳤어요. 개화를 향기나게 볶아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화 염색할 적에 반드시 범랑이라는 데서 볶아가지고 염색해야 되거든요. 그냥 삶아버리면 색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정정희 박사님한테 잘못된 거다. 향기나게 볶아라고 표현하라. 자기도 아 그렇네요 라고 인정했는데도 안 바꿨었어요. 회화나무의 꽃입니다. 개화가. 아니 맞는 정당 그걸 개화라 부릅니다. 그의 열매를 괴각이라 하고요. 예, 개화 괴각 그렇게 부릅니다. 자 소홍색은 약간 아까 색보다는 약간 이제 붉은색에서 떨어지죠. 예, 이걸 소홍색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것을. 그리고 연홍, 도홍, 은홍, 수홍. 이거는 홍화를 얇게 염색한 거.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이제 이거는 아까 저런 요런 색을 보고 뭐 수홍, 은홍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색을 보고. 그리고 목홍. 이제 왜 목홍이 왜 등장한 이유가 뭔가 아니요. 자, 이것도 보면은 소목다리물로 염색한다고 되어 있어요. 소목다리물로. 대홍색은 비싸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홍화를 염색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도 부담스러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대신할 만한 게 뭔가 하는 게 바로 목홍이었다는 것이죠. 소목은 쌌거든요. 그래서 소목 염색을 했었습니다. 아니, 잘 안 보여요. 저기 빨갛게 제 집사람하고 찍은 사진 있죠? 저기 화면 보게 되면은 빨갛게 그게 대홍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홍색. 이것은 대자석을 가져 했다. 바로 황토예요. 황토 염색하고 비슷한 거죠. 황토 염색하고. 이게 약간 살구색처럼 이렇게 색이 등장합니다. 살구색처럼. 그리고 금황색. 갈대다리 물로 물들이고 다시 삼대 태운 잿물을 뿌리로 간수에 빨아준다. 천공괴물에 나오거든요. 해봤어요. 근데 별로 그렇게 매력있는 색이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세놓으면 저는 다 버리, 이 색은 버립니다. 사실은. 이 색은 버립니다. 별로 그렇게 매력있는 색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이걸 금황색에 표현했을까? 저 의아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해보기도 해보고 또 제 나름대로 황색을 또 뽑아내 봤거든요. 네, 저런 식으로 골드색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색이 영 잘 안 나와요. 이게 색이. 아까 황색을 그 다 색소가 약하다 그랬죠. 색소가 다 약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해답을 못 찾았습니다. 여기서 임원 경제적 해답 못 찾았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레시피를 해봤는데 염제를 섞어보는 것이었어요. 염제를 바로 황백과 뭐 황연과 괴각하고 뭐 황금하고 섞어보니까 색이 잡히는 거예요. 색이 빠지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오보자 쓰고 하니까 색이 황금색으로 가고 그래서 해답을 많이 찾았거든요. 저는요. 그리고 제일 좋은 나무는 뭐 매자나무, 소기나무, 석류나무 이런 나무 잘라가지고 같이 삶아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색소가 버텨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황색을 얻기도 쉬웠습니다. 그리고 선황색, 너티나무 꽃을 했다. 그 너티나무 꽃보다 좋은 게 괴화입니다. 괴화. 바로 여기 나오죠? 여기 반대를 볶아가 나오죠. 반대를 볶아. 바로 이거예요. 괴화 염색 반드시 볶아야 됩니다. 백반 넣고 한다. 요 색이 나와줘야 됩니다. 선황색, 말 그대로. 선황색. 그 아황색. 이는 황백다리 물로 염색하고, 여기에 청대 물로 덮어준다고 되어 있죠. 청대가 다른 게 쪽이에요. 청대란 말이. 쪽의 다른 말이 청대입니다. 이게 쪽과 황백 가지고 복염을 한 건데, 자, 이게 대표적인 그 두 가지 염색한 건데, 아황색은 이거보다는 뭐죠? 노란색이 더 90%가 노란색이고요. 10%가 쪽일 적에 아황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거의 노랑이지만은 약간 연두가 묻어 있는 색깔. 말 그대로 유록색 생각하십니다. 유록색이요. 이 가운데 색 보이시죠? 가운데 요 색. 요 색을 저는 이제 아황색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약간의 연두빛이 띈 노랑이죠? 이거는 봄 새색시 옷이 참 좋겠죠. 봄에 새색시가. 그리고 두록색. 자, 이것도 똑같이 똑같습니다. 황백과 청대물이죠. 단지 비율의 차이일 뿐입니다. 비율의 차이. 아황색과 두록색은 색이 쪽이 좀 맞느냐 적느냐의 차이로 색이 구분된다는 것이죠. 이런 색이 두록입니다. 이런 색이. 이거는 좀 더 초록으로 보이죠? 아까 그거보다. 두록색도 어쨌든 색이 선명합니다. 색이 선명하고. 예, 새싹색 같죠? 예, 이게 두록입니다. 뭐, 제 나라, 저는 그렇게 색, 근데 이건 저의 말이에요. 근데 왜냐하면은, 임원경제지에 그림이 있다든지 색이 있어 모를까. 색 없이 글만 써놨는 거예요. 이거 두록색이다.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기술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대홍색이다. 도대체 뭐가 대홍색이냐는 것이죠. 뭐가. 그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카메라도 없었고요. 기록이 뭐 그랬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내가 그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책 썼었죠. 그 말 했었어요. 특히 그 서유 선생님 참 너 놈도 혼 좀 놔봐라. 그래서 쓴단가 생각했었다라는 거. 대홍관 녹색. 자, 관에 썼답니다. 관 대홍관 녹색. 교화달인 물에서 쪽 안금을 덮고 얕고 깊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진하게 뽑았습니다. 진한 색이었죠. 대홍관 녹색. 다 똑같아요. 염색법은요. 황백과 쪽입니다. 이게 황색에서 쓰게 대표적인 염제가 황백입니다. 대표적인 색소가. 청색은 쪽이고요. 홍색은 소목과 홍화입니다. 그것만 잘 활용하면은 사실 모든 색을 다 낼 수가 있어요. 모든 색을 갖다가. 예. 쪽은 게 어떤 사람은 난 쪽이 어려워서 난 염색 안 해라고 말하시는 분 저 만났거든요. 그러면 예, 뭐 하고 안 하고는 당신의 자유지만은요. 그럼 포기하셔야 됩니다. 청색과 녹색과 보라색은 포기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네, 쪽이 없으면 그 색을 못 내거든요. 쪽이 있어야 낼 수 있는 색들이라는 것이에요. 남색. 저는 남색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남색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남색 그러잖아요. 그거 생각했는데 읽어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6, 7월에 욕기와 쪽의 입을 살찌고 윤택할찌고 입을 따다가 염색하였다. 조빙기에 넣었다. 얼음을 썼다는 소리거든요. 전혀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하고. 이거 색은 뭔 색이었습니까? 옥색이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저기 보여줘. 옥색이에요. 나중에 사진 자세히 보시려면 저 화면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 색이 너무 남색이라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 색을 갖다가. 어우. 예, 옥색입니다. 옥색. 그 옥색에 가깝습니다. 하늘색입니다. 이 색은 온유월 때 양피트 아래서만 낼 수 있는 색입니다. 아까 6, 7월이라고 보셨죠? 6, 7월. 음력이라는 말이잖아요. 온유월 때 양피트 아래서 내는 색이 이 색입니다.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 색 못 냅니다. 그래서 1년을 타이트하게 짤 수밖에 없죠. 그 시기 놓치면 이 색 못 내니까. 자, 취람, 천남. 이것은 오로지 쪽만 가지고 얕고 깊은, 바로 제가 표현한 것이죠. 예. 네. 같은 쪽입니다. 근데 한 번 했느냐, 아홉 번 했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둘 다 색이 이쁘죠? 둘 다. 어느 것이 낫다, 뭐 못하다 할 수 없어요. 둘 다 개성이 있는 색이잖아요. 이건 저희 매장입니다. 여기 이곳은. 아까 그 빨래 많은 데는 저희 공방이고요. 저는 공방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염색하는 공방하고 판매장, 매장입니다. 200년대 단옥이에요. 위치는 어디쯤? 산청에 남사여담천이라고 있어요. 산청? 산청에 남사여담천. 거기 한옥 마을이거든요. 이 집은 200년 된 나무, 200년 된 집입니다. 여기 저희들 매장 하나 만들었어요. 매장을. 그게 이제 이렇게 청색을 차례로 쭉 만들어 봤습니다. 한 번, 세 번, 다섯 번, 일곱 번, 아홉 번. 이렇게 염색을 해봤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갖고 온 것은 한 번과 아홉 번입니다. 중간색은 빠져 있어요. 이게 취람과 천남. 이렇게 색을 구분한다는 것이죠. 아청색. 이런 색깔. 말 그대로 빨간 청색. 아청색입니다. 현색. 아, 현색이라고 하면 저는 건물 현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읽어보니까, 자, 쪽을 염색했고요. 갈대와 양면 급질로 나눠서 염색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마저 오배자를 썼다고 기억합니다. 아, 이것은 청색이 숨어있는 검은색을 보고 현색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저는 염색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제 손입니다. 저쪽을 염색하면 손이 이렇게 돼요. 제 쪽 항아리에 염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염색을 진하게 했어요. 예, 염색을 진하게 한 다음에 오배자로 덮었습니다. 그 이 검은색이지만은 그 속에는 청색이 숨어져 있습니다. 최고의 색이었습니다. 양복, 저는, 예? 남자 양복에 많이. 예. 근데 아주 여자 드레스를 입고 갔거든요. 아, 너무 멋있어요.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예, 두 가지 만들었는데, 바로 청색이 숨어져 있는 검은색과 붉은색이 숨어져 있는 검은색 두 가지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가장 사람들이 먼저 집어간 것이 그 두 가지였습니다. 사람 눈을 갔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거 보고. 그리고 타색. 늙은 뽕나무, 예, 아까 구찌뽕나무 그 뿌리를 좋다고 그랬죠. 이걸로 염색을 한번 해봤어요. 타색으로 10번 염색했다가 나오죠. 해봤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굳이 뽕나무하고 다른 걸 해도 되겠더라고요. 해보니까, 해본 결과. 근데 뭐 해보니까 이렇게 해봤습니다. 요 색이 나와줘야 됩니다. 타색. 제 평소 손이 늘 이렇거든요. 근데 올라온다고 손 깨끗이 때타올로 밀었습니다. 자, 회색.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어려웠던 염색이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회색하면은 사람 많이 떠오르는 것이, 자, 좋은 경목이라고 말했었죠. 바로 먹염색 생각하시잖아요. 먹염색. 옛날 먹은 정말 좋은 회색이 맞습니다. 왜?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죠? 하나는 송연목과 동연목 두 가지가 있죠. 자, 소나무 송진을 태워서 끓음을 받아서 만든 송연목하고요. 오동나무를 태워서 끓음을 받아서 만든 동연목. 정말 좋은 무기, 그 회색 염색 재료입니다. 하지만 지금 먹염색 어떻습니까? 폐타이어 태우잖아요. 폐타이어. 지금 시중에 문방구에 파는 우리 먹들 있죠. 먹물. 다 폐타이어 태운 물, 먹물입니다. 그거 전염색 전혀 아니에요. 그거 쓰면 안 됩니다. 그 염색 아직 이게. 근데 대부분 그 먹염색 그렇게 많이 쓰시잖아요. 그거 쓰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회색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지 일부러 저 이거는 제 친한 그 스님 한 분 계셔요. 스님 선물용으로 드렸습니다. 요것은. 자. 제가 어쨌든 간에 설구 스님을 만나고 귀합 총사를 만나고 전염사를 만났을 적에 정조의 반차도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전조의 능행도 반차도거든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의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다양한 의복색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속에는. 아, 그럼 저거 입고 살았다 소리 있잖아요. 그 옷들을 갖다가요. 그래서 아, 우리가 상상했던 외에 너무나도 화려했던 색들이 많았다. 그래서 나는 이때부터 내가 조선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했었습니다. 염색에 관한 한. 그러니까 그 말하니까 꽃가게 본 사람이 나보고 뭐라는 게 아니. 그럼 차도 타고 다니지 말고 그 가마솥 때 맨날 불 떼고 살고 그래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요? 그 정신을 이어봤자라는 것이지 생활을 그렇게 하자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빼딱한 사람 너무 많았어요. 빼딱해 보는 사람들이. 자, 그러면은 임원경제지는 저한테 어떤 영향을 줬겠습니까? 임원경제지는 바로 저의 중심이 되어준 책입니다. 막 찾아 헤맬 적에 그래도 한 줄기 빛이 되어준 책이 임원경제지였어요. 그래도 아, 우리 선조의 기록이 있구나. 이걸 주제로 중심으로 놓고 거기서 내가 벚꽃장신을 할까요? 이렇게 하면은 그 중심이 되어주는 책이 임원경제지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교합총섭 유수진편을 보면서 했는데 이 책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걸 보고 싶어서 인터넷 쳐봤어요. 임원경제지 쳐봤어요. 그러니까 파주에 연구소가 있다고 뜨더라고요. 그 다음날 바로 파주에 올라왔었어요. 그 만난 사람이 정정기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필이 통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연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러면 제가 전통 염색을 왜 할까요? 자, 한번 이거 보세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뭐처럼 보입니까? 벚꽃 아닙니다. 매화입니다. 우리 아까 매장에 200년 된 매화나무가 있어요. 그 매화나무를 찍은 건데요. 그날 하늘빛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부 하늘을 바라보고 찍었어요. 그러니까 저 나중에 저 화면 보면 더 알 건데 정말 푸르디푸른 바로 쪽빛 하늘이 이런 하늘이잖아요. 쪽빛 하늘에 이 백매화가 아 이거는 어떤 꽃도 감히 범접 못하는 꽃이다. 그 이 매화고요. 이건 우리 집에 하늘에서 바라봤던 구름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길래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런 참 구름이 희한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 앞에 남명 선생님의 그 뭡니까 덕천 서원이 있어요. 남명 선생님의 그 밑에 육봉에 은행 나무가 있거든요. 그 은행 나무가 쫙 잎이 떨어져 있으니까 아 이거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죠. 그래서 이 계절이잖아, 이 계절. 그러면 그 생각나는 시가 뭐 없어요? 시가 그러면 그 시가 없어요? 옛날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던 시. 시몬 너는 들리니 한번 해봤어요. 시몬 너는 들리니 낙엽 밟는 소리가 한번 하러 내려오세요. 저는 전혀 합니다. 여기가 되겠어요? 히말라야인가요? 산이지. 산인데 무슨 산이겠습니까? 지리 선생님 옆에. 맞습니다. 우리 집에서 바라보는 지리산의 철왕봉입니다. 여기 철왕봉이고요. 여기 중봉이에요. 근데 지리산을 보고 어머니의 산이라고 말하잖아요. 뭐처럼 생겼어요? 어머니 가슴처럼 딱 생겼죠. 딱 어머니 가슴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참 그 편안해요. 이 산에 가보면은 지리산 속에는. 그래서 아 이래서 어머니의 산이구나. 마치 어머니의 가슴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바라봤을 적에. 그래서 지리산은 많은 사람을 품어주는 산입니다. 그래서 골짜골짜기에 사람이 살아요. 설악산은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악산이니까 악산. 자 그렇고요. 또 한 가지 볼게요. 저희 어머니고요. 제 집사람입니다. 닮았죠? 둘이가. 네. 같이 제가 집사람한테 고마운 게 젊을 때 저한테 제가 27인가 8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도 같이 늘 같이 살았습니다. 어머니하고 세 명이서. 오래됐죠. 이게 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닮는 것 같아요. 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이게 웬 대머리 사람 반 사람 서 있어요. 뭐처럼 보입니까? 예, 블루스 부는데 머리가 빡빡 머리잖아요. 누구겠습니까? 근데 이 뒤에 성모님이 계시죠? 우리 은퇴하신 신부님입니다. 저 가톨릭 신자거든요. 근데 이 신부님도 특이한 게 청학동에 와서 사세요. 청학동에 와서. 저희 집에 청학동 거리가 30분 거리거든요. 원래 신부님 그러면 이게 도시에 살아셔야 되는데 이 스님은 이 스님이란다. 이 신부님은 특이하게 절처럼 톡을 짓고 삽니다. 은퇴하셔가지고요. 그래서 대하시는 그 저희 동네에 가끔씩 장보러 내려와요. 그러면 스님 오셨다고 인사하신 분도 계셔요. 빡빡 부리니까. 한국 신부님. 예, 한국 신부님입니다. 예? 아닙니다. 한국 신부님입니다. 강영구 루치오 신부님이세요. 이 신부님은 소학교부터 나왔어요. 소학교부터 나왔는데 네, 소신학부터 나왔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식복사를 둔 적이 없어요. 혼자 선수 밥 다 해 드셨습니다. 정말 정말 수도 같은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우리 그냥 마산교구 신부님입니다. 네, 일반 신부님인데 이 산속에 이 신부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그럼 저는 미사대로 일요일날 가는데 이 톡으로 갑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옛날 원시 교회에 저는 가거든요. 가서 그냥 같이 모여 앉아서 음식도 나누고 기도하고 가거든요. 그런 공간이 한 20명 정도 모여요. 참 재밌어요. 그런데 가끔씩 신부님이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신선노릇이네. 은퇴해놓으니까 신선노릇 마시는 거죠. 제 딸입니다. 지금은 고등학생이고요. 초등학교 왕이다 찍은 건데, 자, 입고 옷을 보세요. 자, 빨간색이고요. 황색. 그리고, 자, 삼원색을 다 입고 있죠. 포스가 무슨 포스입니까? 예, 네, 맞아요. 지금 국악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오늘 같이 좀 이따 만나서 내려가야 돼요. 개포동 국악고등학교 있죠? 거기 지금 2학년에 재학 중인데 판소리 전공하고 있어요. 예. 예, 네, 부자 들고. 어릴 때부터 제가 염색이라 해서 이렇게 옷을 해입했습니다. 아이고, 외국에 하버에 나와야 되겠다. 여기가 혹시 아시는 분?
예, 절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절입니다. 화엄사입니다. 화엄사. 화엄사의 각항전입니다. 그 유명 홍매. 예. 그 정말로 정말로 예뻐요. 그 홍매 향기 납니까? 은은하게 납니다. 귀에 한번 나는 것이 아니라요. 저녁 시간에 가면 납니다. 아무 때나 안 납니다. 저녁 시간 해질녘에 그때 가면은 은은하게 납니다. 맡으면 안 나요. 약간 떨어지면 살짝 곳곳에 치는 향이 나거든요. 꼭 가보십시오. 한 6시쯤 가서 6시쯤 가면은, 그리고 그때면 북을 치거든요. 화엄사 북을 칩니다. 너무 풍경이 좋아요. 그렇게 풍경 자체가. 내년 봄에 가야죠. 예, 가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늘 된장 잡아 먹거든요. 된장. 자, 지금까지 사진 많이 보셨죠? 제가 전달하고 준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어요. 이 사진 속에. 뭐겠습니까? 자연 사람 문화입니다.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내가 음식을 왜 할까? 이게 결론은 자연과 사람과 그리고 우리의 문화 때문에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아까 본 자연들,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지리산 하며, 그 낙엽들, 그리고 그 저기서 아이들 하늘 그림을 그리라 하면 뭐 그립니까? 회색을 그리잖아요. 진짜 하늘색은 이런 것인데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내 소중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제가 염색 공부하면서, 아, 나의 민족은 이렇게 자랑스럽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됐죠, 저는. 그래서 이 색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사명이 저한테 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염색을 한 이유가 이 세 가지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었죠, 제 스스로가.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누가 제자 한 명 찾아주세요. 제자 좀. 사람이 없어요. 배우려는 사람이. 저는 13년 걸렸잖아요. 그런데 누가 제 제자가 들어온다. 2년이면 끝나겠어요. 그 내용이. 왜? 이제 알고 있으니까 내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갭이 그 정도 차이 났다는 것이죠. 13년과 2년. 뭐, 노력하면은 2년, 3년 안에 다 끝이 납니다. 물론, 손놀림이라든지 끈기라든지 이런 걸 배우려고 하면 시간이 더 걸리겠죠. 하지만 테크닉이라는 이론적으로서는 2, 3년이면 끝이 난다는 것이죠. 예. 이런 역사, 우리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우리의 민족입니다. 일본, 중국, 대만, 어림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였어요. 사계절이. 그래서 색이 다양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초봄에 입는 옷과 늦봄에 입는 옷 색깔이 다르고요. 초여름, 늦여름, 그리고 가을, 겨울 다 다르게 색을 오늘 버릇처럼 입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요. 그 수밖에 없는 게 그 기후는 그 문화를 만든다듯이 환경은 그의 문화를 만듭니다. 그렇기 우리는 사계절 뚜렷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색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또 완벽하게 120가지 색 중에서 정확하게 해본 염색은 한 90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좀 지쳤어요. 사실 제가. 많이 지쳐가지고 누구 한 사람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요. 우리 인사동 가면 뭐 염색 많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염색은 아닙니다. 그 염색은. 그거는 그냥 우리의 그냥 한마디로 타협한 염색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전통 염색은 이런 것이다라고 한번 아는 안목을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통 염색 결코 촌스럽지 않습니다. 화려합니다. 이렇게. 정말 화려한데 마치 전 염색 그러면 칙칙하고 희한한 색이다라고 인상한 분들 대부분이셔요. 화려하잖아요. 이렇게 화려하고 세련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통 염색, 우리 전통의 색이다라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알면. 자, 한번 색을 한번 더 구경해 주시고요.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